건 적어야 요즘 재미. 낚시 두 장은 필요 없고 3대 자, 죽은 녀석을 토큰으로 살려서 한 턴 더 버팁니다. Today's my lucky day. Gyeongnim, 한 턴만 살려줘.
자, 여기서 광을 치면 토큰 6개가 나와요. 아, 근데 딱신 뽑는 비용 생각 안 했다. 망했군. 이걸 뽑는 비용을 생각을 안 했네. 아니다, 6개. 그러면. 아니다. 괜찮아, 난 벽을 만들 거야. 그러네. 4, 2, 2, 죽었네. 제발 한 턴만 살려줘. 설마 굶주린 성기사 무한 콤보 덱인가? 자, 이 큐리어스 오베션이라는 카드는 명치에 한대 꽂을 때마다 드로를 한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공격을 가지 않으면 이 오라를 희생을 합니다.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아, 역시 배짱 킵을 하면 안 돼. 컨시드. 마나 커브가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 램프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아, 이거 아니네. 초반에 램프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만든 덱인데. 이마나도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도. 와, 참. 뭐지, 하루 만에 만겜이 됐나? 왜 이래 매칭이 안 잡혀? 뭐야 이건? 자, 어쨌든 이 덱의 목적은 보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개조를 약간 가했어요. 고양이를 뭐 1발비 벽 고양이를 빼버리고 2발비 보물 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계획은 이 보물 두 배로 만이 토큰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카드로 무덤에서 딱신이 이 보물 벽을 살려오면 보물 벽이 두 개가 돼요. 그리고 그 보물 벽두 개가 다 죽으면 보물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완전 그거죠 그거. 뭐냐, 그래, 피라미드식 영업. 자, 야, 아무런 공격 능력이 없지만 이발비 주제에 좀 무리하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발비가 0.4에요. 그래서 초반 벽으로는 굉장히 쓸만해요. 자, 딱신이 잡혔으니 흙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턴에 이제 이 토큰 두배 하는 거 깔아주고요. 네, 3%짜리 이제 이 히포 토큰이라고. 방금 이 카드는 두 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 사용하면 3%3 크리처가 나오고 두 번에 사용하면 이제 발비가 달라지죠. 3발비에서 4발비로 공격력이 3 이상인 크리처마다 한 장씩 뽑을 수가 있어요. 녹색은 원래 드로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드로가 있더라도 생물이랑 연관된 드로가 많습니다. 예, 3%3 가지고 0%4 벽을 못 뚫어요. 야, 정말 든든하다. 사실은 부서져야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부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녹적은 보통 공룡덱입니다. 특히 이 카드를 쓰면 공룡... 예, 방금 그 녀석이 나왔어. 드디어 이거 부수겠네. 뭐야 이거? 이 뭐하는 시츄에이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토큰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카드인데요. 이제 저거 불러와가지고 제 벽 깨잖아요? 그러면 만화가 4개가 생겨요. 이 Forerunner of the Empire란 카드는 공룡이 들어올 때마다 전 크리처에게 데미지 1점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전 맞고 죽을 겁니다. 보물이 4개가 쫙 깔려요. 자, 그리고 요걸 하나 더 깔 거예요. 일단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요걸 이번 턴에 깔아둡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크리처가 죽을 때마다 보물을 한 개씩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토큰 4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 크리처 하나 죽을 때마다 보물이 4개씩 생겨요. 완전 개이득이죠. 이 보물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끼면서 만화 한 개를 지불하면 다음 장이 뭐 뽑을지 이렇게 카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3번 하면 보물을 3개를 뱉으면서 돼지로 변신을 하는데 이 토큰 2배 효과에 의해서 4배 효과에 의해서 이것도 원래 3개 뱉어야 될 보물을 12개를 뱉어냅니다. 만화가 12개가 있으면 뭐하나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매직에서 엠라콜 하드 캐스팅은 안되겠네요. 아! 방금 보여준 카드는 인챈트를 부수는 카드인데요. 요걸 부수겠죠. 제가 보물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부술 거거든요. 예, 네, 부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만화가 많으면 뭘 하든 이길 수 있습니다. 뻥이요. 자, 이제 보물 생기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죽으면서 보물 하나를 뱉는데 4개를 뱉고요. 예, 보물 16개 생겼어요. 16만화에요, 16만화. 이거 갖고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20만화면, 매직 더 게더링 최강의 생물 중 하나의 엠라쿨도 하드 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야,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다. 엠라쿨 일시불. 디아블릭 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카드를 손에 산장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손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오퍼넌트 그레이브에 대해서 보자. 요 녀석을 가져오고 일단 이 녀석이 들어올 때 공룡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공룡 찾을 필요 없죠 저는. 그리고 되게 공룡이 없으니까요. 상대방 카드에서 뭘 가져올 거냐면 공룡을 가져올 거예요. 이 공룡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드로를 한 장 할 수 있는데 요 포러너의 능력이 공룡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크리처에게 데미지 1을 주는 효과예요. 예, 뭐 할지 아니까 나가죠. 예, 장난삼아서 계속 덱을 만드는데 브론즈에서 실버 2까지 올라가게 생겼네요. 자, 보물 16개 모은 기념으로 우재가 될 거야. 우리 부자가 될 거야. 예, 우리 부자가 될 거야입니다.
또 좋게 잡혔네. 또 초반은 이 벽으로 버틸 거예요. 저쪽도 콤보덱인데 제가 봐서는 빨리 안 빨리 뭔가 안 하면 제가 위험하겠네요. 이거는 청색인가? 청 나오나 청? 흑이네? 단순히 돼지 말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카드를 넣은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뭘 할지. 아, 예. 단순히 생말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넣었네요. 예, 뱀파이어 덱입니다. 자, 이제 승리 방정식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러블 오브 템테이션이라는 카드는 뭐냐? 이걸 걸어두면 상대방이 무조건 토큰 덱인가? 뭐지? 무조건 공격을 와야 돼요. 최소한 하나의 생물로는요. 그러면서 턴엔드에 보물을 하나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 보물 두 배랑 이 턴엔드에 보물 하나 늘려주는 카드 중에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느냐, 요걸 먼저 써야 턴엔드에 보물이 한 개 생기고 다음 턴에는 두 개가 생깁니다. 거꾸로 이걸 먼저 쓰고 이걸 쓰면 지금 턴엔 하나도 안 생기고 다음 턴에 두 개가 생기겠죠. 하나를 손해보게 돼요. 자, 보물의 꿈을 안고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초반에 웬만한 강력한 생물들은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답답하죠? 1퍼즐 2개에요. 못 뚫지. 대신 저도 안 죽기 때문에 보물이 안 생겨요. 저도 답답해요. 좀 빨리 세지라고. 괜찮습니다. 전 나중에 이거 소독 치면 돼요. 뭘 막든 똑같아요. 뭘 막든 1점이에요. 자, 이제 이 보물을 두 배 주는 카드를 깔겠습니다. 제 덱의 핵심 카드 중 하나예요. 그럼 이번 턴부터 보물이 두 개씩 생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응? 죽이겠다고? 예, 그럼 보물이 두 개가 더 생겨요. 오, 멋진데 콤보. 아, 물론 저한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뭐 생물 하나 더 나와서 다섯 개가 된다. 그러면 저는 토큰이 예 생물 5개가 죽고 2배로 생기기 때문에 10개가 돼요. 예, 그 다음에는 뭘 하실지 잘 아시겠죠? 맞아줄 겁니다. 이거 뭐 까짓 거 4점 승리를 위해 충분히 맞아줄 수 있죠. 예, 이 리전스 랜딩이라는 인챈트는 3 이상이 공격하면 자기가 토큰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돼지로 변신을 합니다. 한 턴에 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턴에 하나밖에 뽑을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물량을 보충해주는 조금 귀찮은 카드예요. 예, 그냥 딱딱 귀찮은 정도의 카드. 나중에 떡대들 많이 나오면 1퍼1 가지고는 가망이 없죠. 자, 이제 소독을 쓰면 생물이 4시 죽고 이 효과에 의해서 보물은 안 생기겠네.
그 뭐냐 그걸 깔아둔 걸로 착각을 했네요. 아 그러면 작전을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캔슬. 그러면 일단은 혹시 디스트로이 타겟 크리처. 아하 아니다 피를 채워줘 뭐. 까짓 거 뭐. 그리고 미리 딱신을 뽑아 놓을게요. 아마 디나 날라올 거예요 이거 피니쉬. 자 그럼 이렇게 뽑은 딱신 가지고 또 뭐 할 거냐. 여기 무덤에 있는 보물 벽을 또 살려올 거예요. 토큰으로 살려오기 때문에 두 배가 돼서 보물이 뭐냐 보물이 아니죠 보물벽이 두 개가 되고 그 보물벽이 싹 다 죽으면 보물이 네 개를 뱉어요. 짜잔. 저쪽은 이거 안 뺏기려고 아무래도 인밤을 할 것 같은데 인밤이라는 거는 이 카드가 무덤에 있을 때 무덤에 있던 거를 액자를 시키면서 이 카드의 복사본을 그 전장으로 소환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액자를 되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써요. 이 레니게이드 맵이란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 탭돼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레니게이드 맵을 희생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지를 하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지나는 야생지 그러니까 대지고 내리면서 이제 탭하고 희생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지를 가져오는 지나는 야생지의 아티팩트판입니다. 자 오퍼 오죠? 강력하죠? 한 불은 못 오죠? 이 디나이론 언제 쓰려고 놔두는 걸까? 산발비 디나이얼이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좀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려면 생물 하나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점이 좀 단점이에요. 들어. 예, 진짜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카드 나왔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턴 시작에 보물이 10개가 있으면 10개예요. 꽤 많이 모아야 돼요. 10개가 있으면 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승리 일시불이죠. 그래서 지금 살릴까? 지금 바로는 안 살릴게요. 요 카드가 깔리고 많이 깔린 다음에 살리면 살릴수록 훨씬 이득이니까. 그리고 굳이 수비를 할 필요가 없죠. 혹시 여기 한 장이 있는 게 탭된 요 한 장 있는 카드가 탭된 그 생물을 추방하는 인챈트면 전 망해요. 근데 뱀파이어 덱 특성상 그런 카드는 잘 넣지 않아요. 예, 라이프 게인을 하면서 버티겠다는 심보예요. 예, 저도 이 카드 많이 씁니다. 버티기용으로. 제발 추방이라니.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안돼요 안돼. 이 딱신의 능력으로 제가 턴 초반에 가지고 있는 좀비의 개수만큼 다음 장 패를 까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좀비의 개수만큼 상대한테서 피를 1점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안 나오니까 이제 그 보물벽을 살릴게요. 이 딱신이 살릴 때는 원본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원본을 추방시키고 토큰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토큰 두 배의 효과를 받아요. 그래서 짠, 보물벽이 두 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이 메스를 날린다 그러면 보물이 죽으면서 보물 4개를 뱉고
얘네들이 죽으면서 보물 또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를 뺐기 때문에 이 메스 한 방에 보물 8개를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쓸 거예요. 다음 턴에 쓰지. 굳이 지금 턴에 쓸 필요가 없죠. 예. 이걸 죽이면 보물 두 개를 뺏어요.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저는 공격 안 가겠습니다, 그냥. 괜히 가서, 태판 생물 추방시키는 거 맞아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왜? 턴크트 스크라이, 턴 시작선 스크라이 하면 이렇게 꾸리죠. 예, 예능댕 맞습니다. 네,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보물이 두 개가 또 나와요. 딱정벌레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어도 다음 턴 시작에 제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공격이 오면 당연히 죽죠. 죽으면 이거 효과에 의해서 보물이 생겨요. 그리고 이 토큰 두배 효과에 의해서 보물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이 승리 조건이 보물 10개가 만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겼어요. 뭐 딱히 이걸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으면요. 아마 피해보고 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아, 하긴 잘 생각해보니까 누가 이거 쓰고 누가 이거에 당하겠어요? 뭐 모르는 게 당연하지. 자, 이겼으니까 또 갑니다. 우리 우재가 될 거야. 우리 부자가 될 거야. 아, 예, 분명히 예능대 가면서 브론즈였는데 실버 2까지 올라왔어요. 큰일 났네. 아, 이게 곧 튀어가면 골치 아픈 게 진짜 탑덱들만 튀어나와요. 저번에 골드 방송 보는 거 보는데 덱 종류가 미친 것 같아요. 딱두 종류밖에 없어. 뭐냐, RDW 탑덱이랑 아조리우스 탑덱 딱두 종류밖에 없어요, 골드. 큰일이네. 아, 이거 배짱 킵하면 또 배째라각 될것 같은데. 일단 고거 해보겠습니다. 단 한장 있는 소독을 믿고. 녹적이면 공룡입니다. 공룡은, 덱 전개가 느려요.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게임을 해요.
나노 엘프. 4턴이면 아마 그 공룡 찾아오는 포러너 나올 거예요. 야, 돼지 너무 돼지 숫자는 참 잘 나와주는데 흙만 하나만 나와줬으면 딱 좋겠는데. 맞죠? 딱 4턴에 포러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맞으면 들어가는 카드 손에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5%짜리 트램플 헤이스트.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런 무서운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자, 저 폭군 같은 경우에는 방어에다가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안 보여주고 버틸게요. 지금 손에 토큰 잡혀 있는 것도 없고 미리 뽑아서 괜히 뭐 브론토든 나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독각이라. 자, 일단은 갑자기 브론토던이 튀어나오진 않겠다는 전제하에 이 녀석 하나 깔 거예요. 까는 이유는 흑색 마늘을 하나 가져오려고요. 보물로 억지로. 그런 다음 턴에 소독 칠 거예요. 어차피 방어력이 4다되기 때문에 요 폭군의 데미지를 3을 흡수해 줄 수 있어요. 3만 통과시키죠. 그래서 라노아 엘프까지 공격 온다는 전제하에 보자 몇 점이야? 1, 2 그리고 폭군 데미지 막아내니까 자 보세요. 바로 브론토돈 나오잖아요. 이 무슨 씨 이 무슨 진짜 예상대로의 시츄에이션. 자 필요한 보물이 생겼어요. 자 대응방법이 이제 2개가 생겼는데 괜히 많아줄 필요 없어요. 처리할겁니다. 자 일단 딱신도 겉스펙은 5%예요 그래서 얘한테 안 밀려요. 스펙 괜찮습니다. 근데 흑만화가 없어서 이번 턴에 죽으면 다시는 못 뽑는다는 거. 공격해야죠. 맞바꿔야 돼요? 아니면 제가 다 뜯어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방어를 하고. 브론토돈까지 나왔어요, 이제. GJ 투사라. 아, 손에 있는 카드 전부 다 필요한데? 기술 투사를 꼭 지금 뽑아야 되나? 1, 2, 3, 4, 5, 6.
만약 제가 딴 게 있었으면 공격을 유도해가지고 공독 1만화만 더 있었으면 공격 유도용으로 이 녀석을 뽑아보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풀 프롬 투모로우를 사용해가지고 드로우를 할 거예요. 지금 만화가 6개가 있기 때문에 4장을 뽑고 한 장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 한 장이 버려지는 한 장의 대상은 이 기지의 투사입니다. 무조건 무덤으로 넣어야 좋아요. 이 카드는 7만화. 자, 7만화다. 어떻게 한다? 나 뽑아보겠습니다. 한, 둘, 셋, 넷, 다. 좀 많이 버리게 되겠지만, 한도까지 가봅시다. 필요 없는 카드는 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 기지의 투사 버리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도 버리고 그런 다음에 100만화도 너무 필요 없으니까 딱 이렇게 버리면 돼요. 다음에 이 진화하는 야생지로 흑만화 가져오고요. 와, 예, 제가 저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여시됐습니다. 이 폴리랩터라는 녀석은 뭐라고 해야 되나? 데미지를 받으면 자기 복제를 해요. 그래서 참 골치 아픈 카드인데 지금 나와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미 메스가 잡혔는데 손에.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한다. 일단 토큰 두 배를 한번 밑밥을 깔아볼게요. 이거 부서지면 좀 재미없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손에 드로 많아요. 일단 한 5점 한 대는 맞아주고요. 이 녀석의 진가는 복사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복사 능력을 빼고 보면 그냥 8발비에 5-4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냥 복사 능력이 없어지면. 그래서 저는 보자 1,2,3,4,5,6,7,8,9 9만화. 아깝네. 딱 1만화만 더 있었으면 요 부자 카드랑 소독을 동시에 쓸 수 있는데 그냥 소독 치는 걸로만 만족을 할게요. 이것까지 죽어버리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응? 지지 않았네? 야, 니가 이 시대의 남자다. 다시 두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두 장 버리고요. 예, 어허, 어허. 버리지? 야생지를 버릴까? 100만화를 버릴까? 흙 하나 더 가져오자. 100만화 버리겠습니다. 흙 하나 더 가져올 거예요. 흙이 두 장이 있었던가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물의 방어력만큼 체력을 채워주는 그런 카드인데요. 방금같이 이제 폴리랩터 데미지를 해보면 자기 복제하는 그 카드랑 함께 들어오면 한도 끝도 없이 피를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카드죠. 보자. 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몸빵을 좀 세워두겠습니다. 근데 몸빵 세우면 나갈 각인데. 내가 뭘 한 거지? 딱신 능력으로 살리면 4% 안돼. 나는 무엇을 한 걸까? 하하하. 둘 다 괜찮네.
둘 다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제가 알렸던 콤보를 제가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포러너를 살리고요. 비가 2점 차죠. 예, 없어. 공룡카드 없다고. 그런 다음에 이 폴리랩터를 살려요. 어디였냐 폴리랩터. 예, 그러면 얘도 공룡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아하 안되네. 딱신으로 살리면 좀비예요. 공룡이 아니야. 깜빡했어. 원래대로라면 저렇게 이제 폴리랩트가 들어오면 그 포러너가 전체에게 데미지 1점을 주거든요. 그럼 폴리랩터가 다시 그걸 맞고 자기를 복제하고, 그러면 또 공룡이 들어온 걸로 취급돼서 다시 또 그 포러너가 전부 다 1점 데미지를 줘요. 그렇게 해서 토큰을 계속 불리는 거예요. 자, 오프닝 핸드. 3발비 라인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화 하나만 나오면 이 녀석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폐순환을 통해가지고 어느정도 초반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모노블랙? 아니면 락도스? 아무래도 요걸 빼겠죠. 아니면 요걸 빼거나. 사실 이게 더 치명적이에요. 이걸 빼야 돼. 지금 한 두 장이 나왔고, 보자. 돼지를 살릴까? 돼지를 살립시다. MBC 상대로, 모노블랙 컨트롤 상대로 돼지 많이 쥐어줬다가는 우박불 맞습니다. 미친 듯이 아파요. 예, 크리처 카드 없죠. 방금 카드는 크리처를 터는 카드인데 크리처 카드 없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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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속 깔자. 자, 이제 기지의 투사 나오면 네 마리가 나와요. 전 낼 거 사실 다 냈습니다. MBC도 그 크리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요 에테르본이랑 메나스 붙어 있고, 드로하게 만들어주는 그 절도범이랑 그
아싸. 이제 한턴에 보물이 4개씩 생겨요. 개이득. 예, 일단 손패는 다 보여주긴 했는데 뭐 소독 쓰기 전에 안 내기면 제가 뭐 두들겨 패죠 뭐. 보물 4개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 턴에 팔 들어갑니다. 쟤 이제 엿됐어요. 야, 너 안 내면 죽는다. 왕, 저게 뭐야? 아따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 절도범 같은 경우에도 모노블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카드입니다. 저건 드롤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다음 턴에. 예, 저걸로 드롤 뽕을 뽑으려면 사실 4만원 이상의 고코 카드를 많이 써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죠. 대부분 3발비, 2발비에. 아따 성님. 그거 열심히도 나오시네. 또 한 장, 또 한 장 뽑았네. 드롤을 한번 해볼까요? 예, 맞아요. 자, 이 토큰 두배 효과에서 이 4장 버리고 2장, 4장 뽑고 2장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4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물 지도를 하나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무덤으로 가면 좋은 생물 두 개를 버리고. 승리순환 잡혔죠. 이거랑 100만화가 100만화가 하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장을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일곱 장 됐으니 일단 킵하죠. 낭비는 좋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너 공격 올 거야? 아, 댕했네. 지난 턴에 이거 달았으면 게임 끝이었어요. 자, 사실 이제 이걸 내든 요걸 내든 뭐라든 전 이겨요. 그렇지만 보물로 이기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 Level in Riches를 꺼낼 겁니다. 발음 맞는지 모르겠네. 흥청망청 꺼낼 거예요. 아이고, 부질없죠? 야, 이거 보세요. 저는 분명히 카드를 안 썼거든요? 저쪽은 세 장을 썼어요. 얘 판단이 지금 핸드가 그 만화가 다 제껴졌으니까 사실 제 판단이 틀린 건 아닌데, 그리고 시간 끌면 지기 때문에 시간 끌면 지게 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틀리게 됐어요. 이렇게 잘 가시고.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 온 생물들을 이 액젤 존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공이라고 보내요. 무덤으로 가면 이제 그 영혼의 치유사 누님이 살려주는데, 시공으로 가면 못 데려와요. 예를 들면 시공으로 가버린 바리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이제 안 나오죠. 자, 이제 보물지도를 하나 깔아주고. 음성 한번 재생해드리고.
흑색은 인첸트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박불 7쏘면 보물 7개 희생해야 되니까 한 턴 버티겠다. 자, 공격이 오면 얘는 죽을 테고, 죽으면 이거에 의해서 보물이 원래 하나 죽으면 하나인데, 이 토큰 4배 효과에 의해서 4장이 생겨요. 공격 누르놓고 고민을 하는 거니, 고민하지 않아도 돼. 데미지.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보물 지도는 제껴놓고, 이 효과에 의해서 이기죠. 우리 후자가 될 거야. 야, 이거 티어 자꾸 오른다. 어떡하지? 아, 예. 이 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흑색은 전통적으로 메스디나 열 거니까 한 번에 여러 개 처리하는 카드가 별로 없긴 한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한 생물들이라도 이제 모두 공방을 마이너스 20 깎게 해주기 때문에 흑색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메스디나이얼 카드입니다. 혹시 언커먼 와카가 좀 남는다 싶고 흑색 쓰신다 싶으면 이 카드는 채용하는 게 좋아요. 토큰 되게 강해지거든요. 맞아요. 퀵헌스나 레드게임은 이제 단판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예능덱이 통합니다. 2판 3선승 같은 경우에, 매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이드보드로 응징을 당하죠. 인챈트 깨는 카드만 잔뜩 가져오겠죠. 특히 녹덱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퀵헌스에서도 잘 안 먹혀요. 퀵헌스에 대부분 탑덱 다 들고 와요. 진지 빡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능덱 잘 안 먹힙니다. 자, 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마나 모자라. 큰일 났다. 아조리오스다. 야, 아조리우스의 백기사라 쟤도 좀 범상치 않네요. 무슨 덱일까? 아조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다렸다가 상대의 주문을 방해하는 카운터류를 잔뜩 넣고 그런 덱이기 때문에 이런 생물 안 넣어요. 아, 예, 저랑 동류네요. 예, 고수는 고수로 알아보죠. 저랑 똑같은 컨셉의 토큰덱으로 예상됩니다. 파란색을 넣은 이유는 요 기지의 투사 때문에 넣었을 거예요. 토큰덱입니다. 토큰덱 맞죠? 저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저거 헬로우 한번 해주고 싶다. 저도 흑백청으로 이런 덱이 있어요. 베날리아는 안 넣었지만. 자, 일단
처음부터 리셋 갑시다.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덱에도 이 토큰 두 배 준 카드가 있습니다. 100%예요. 요걸 없애겠지. 에라이. 전 안타깝게 인챈트 깨는 카드는 없어요. 어차피 보물 한 턴에 한 개 생기니까 뭐. 아니다. 다음 턴에 버릴 카드가 들어오면 좀만 이걸 뽑아볼게요. 아이 나쁜 놈. 동업자 정신이 없네. 동업자 정신이 없어. 뭘 버릴까? 기지 투사를 버리 손에 있으면 버리겠지. 소도. 예. 기디언이 나왔네. If it's a fight you want, then a fight you'll get. 자, 그러면 그렇죠. 기디언이 처음 나와서 하는 짓은 저거예요.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은 자기는 게임에서 안 지는 그런 카드예요. 저 그럼 저도 기디언을 뽑았 아, 기디언이 아니지. 그 DJ 투사를 뽑아서 공격을 유도할 거예요. 그리고 요 토큰 두 배를 뽑아서 마나가 없는 척 할 거예요. 이 보물 때문에 생각보다 꽤 헷갈려요. 이거 4만 원 없는 것처럼. 아니요, 기대는 그것까지 막아요. 이기는, 예, 맞죠. 그렇죠. 그렇지. 7만화로 기지 투사 뽑겠지. 예, 보세요. 공격 오거든요? 야, 이게 만화로 안 보여요? 싱코 페이트라고 특정 만화 비용을 그 지불하지 않으면 그 액자시키는 그런 카드도 있는데 그것도 깜빡 잊고 안 해요. 그리고 카운터가 있으면 쓰겠지만 카운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배짱으로 한번 밀어봅니다. 이거 예 카운터 없죠. 자 기디언이 없기 때문에 이 휘장은 효과가 없어요. 이제 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그래 보물도 많아야 이 녀석아. 보물을 원망 방금 이 보물에 테두리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이 보물 찍었다는 의미예요. 참 원망스럽게 보고 있겠네. 이런 똥대 컨셉을 쓰는 애가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와. 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제 거 하나를 액자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면 다시 뱉기 때문에. 죽여야죠. 자, 어쩔 테냐. 아마도 제 이 기지 투사 아니면 이 보물을 계속 뱉어준 거 둘 중에 하나를 액자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보죠. 제가 먼저 공격할 수는 없어요. 명치 4점 맞는데. 이제. 아. 월급처럼 자꾸 보물이 들어온다. 야, 캐스트 아웃 또 쓴다. 참, 그 녀석.
헐. 이렇게 공격 올려고 썼구만. 뭐지? 뽑아보자 나도. 자, 저거야 아마 이 덱에 세 장인가 밖에 없을 건데 저거는 다 가져갔네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직 기계화 생산이 있어요. 디스카드 두 카드. 지금은 요건 필요 없어. 그리고 어허. 어쩔 거냐. 네, 근성으로 한 턴에 두 개를 뽑아낼 거예요. 너 그 액자 카드가 몇 장 있는가 한번 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제 기지의 투사를 액자를 해버리면 기지의 투사는 원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져요. 근데 아마 이걸 액자를 하겠지. 기지의 투사를 액자를 했네. 명치를 때리겠다는 생각인가? 놓고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또 기대를 뽑네 이 녀석. I will prove myself worthy. 이러면 좀 상황이 안 좋아요. I don't think so. 상황이 다시 좋아졌다. 요걸 쓰고 다시 소독을 쓰면 보물을 두 개를 다시 페이백을 받죠. 그리고 더 이상 보물 깨 쓰고 싶진 않은데 일단 기디언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빵을 하나 세워둘게요. 저쪽에는 이제 아직 그 기지의 투사 영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핸드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 상황입니다. 기디언을 넣어놨냐 이 나쁜 녀석이. 다른턴부터는 막아야 하는데 카드가 없네. 들어가는 카드는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딱 필요한 카드인데. 벌시고 순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만화를 두 개를 일단은 제키고 역시 죽으란 법은 없죠. 다음 턴에 기도원 아마 올 거예요. 왜냐면 진짜 한 장이 진짜 데스티니 드로처럼 이 안 오네. 안 오면 이거 쓰죠 뭐. 어차피 후반 가면 저도 딱신 있어요. 3점 명치에 받겠지. 없어지기 전에.
아 근데 10개 모아도 저 이 휘장 때문에 못 이겨요. 영생하루 적은 이제 다시 핸드 두 장을 보충할 거고요. 4장 뽑고 2장 버리기 때문에 2장이죠. 28장 남았네요. 예, 의도하지 않은 빌덱이라. 근데 저도 이제 뭔가 나와야 돼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자. 아, 이 카드는 필요 없는데. 이거는 제가 졌네요. 막을 게 없어요. 오시고. I am not going to sit this one out. 의미 없는데? 어차피 휘장 있으면서 왜 돌려보냈지? 그냥 드론하지. 아, 지지입니다. 카드가 나왔다. 이제 슬슬 시간이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의 막판 갈게요. 어제 이기고 자려다가 한 게임을 너무 오래 해버린 바람에 이제 진짜 이기든 지든 그냥 끝낼 거예요. 예, 막판은 이제 고양이 밀덱으로 할 겁니다. 덱슬링 전략은 초반은 고양이로 버티고 아까 기제이 투사 토큰 불리면서 버티다가 한방에 밀어서 이기는 덱이에요. 예, 덱 구성이 비슷해 보이신다면 제대로 보신 게 맞아요. 이 덱을 약간 바꿔서 보물덱을 만들었고 보물덱을 약간 바꿔서 리에니 덱을 만들었어요. 리에니 덱은 아직 좀 개량 중이라 가지고요. 이 녀석은 바로 안 뽑고 뭐 적색이 아니라면요. 바로 안 뽑고 기지 투사가 나오면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겁니다. 랄자렉이라. 야, 설마 아이디 값에서 청록은 아니, 아 적청은 아니네. 랄자렉이 이제 적청색 플레인즈워커거든요. 아, 이게 승리 수단이에요. 나중에 쓸 기회가 되면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그냥 대지를 전부 파괴하는 바보 카드인데, 이 바보 카드를 가지고 승리하는 독특한 덱입니다. 흑록이면 예, 뱀덱이죠. 100%죠. 자, 뱀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이제 뱀 비슷한 기지 투사로 맞서 줍시다. 요거 쓸만하고, 그럼 이거랑 청색, 백색 두 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버리면 되겠네. 적당한 타이밍에
공격 오면 자네 쓸 거예요. 이 덱은 상대한테 최대한 그 토큰을 많이 그 자네 토큰이 아니지 그 뭐시냐? 대지를 많이 쥐어줘야 돼요. 얼씨구? 응? 왜 공격을 안 오지? 아, 나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이 녀석은 두 명이 붙어야 하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를 벽을 하나 더 내볼게요. 이런 미친. 그리치나 랜더카드 디나 공격 오겠죠? 전 둘이서 맞고 죽을 거예요. 아따 발리스타까지 나왔네. 솔직히 이건 예상을 못했네요. 발리스타 나올 줄은. 아따 씨 드럼. 자,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만화가 나오고 소득이 나와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에이, 공격 가면 너무, 자네 쓴다는 거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와, 이거한테 다 몰아주나 설마? 아우, 그건 아니네. 참. 그렇지. 고마워, 친구. 정말 고마워. 고마워, 친구. 죽이겠다고? 이 녀석 트램플 있지. 자, 이제 만화 하나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주느냐인데요. 일단은 이 토큰 두 배를 깔고 요 녀석을 살려내면 체력이 4점 회복이거든요. 지금 고양이 보내가지고 막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거 먼저 깔게요. 자, 그러면 요걸 깔아서 4점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도 수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깔면요 8점 회복이에요. 아이고. 아마 이것밖에 공격 안 나오기 때문에 4점이에요. 까짓 맞아주지 뭐.
아, 좀 만화 좀 제발 형님. 이제 더 깔 것도 없다고. 생각보다 회복을 덜 했어. 공격 못하죠. 이번에 공격하도 또 흘려보내줄 거예요. 야,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보자. 쓰리 한 턴만 참을게요. 예, 맞아요. 도시 축포 터뜨릴 이유도 있고, 게다가 어차피 고양이는 맞고 죽어버리면 다시 토큰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돼지가 몇 장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두, 나무 카드 서른여섯 장. 이겼다! 만세,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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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왜 이겼는지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번 턴에 우선 소독을 쳐주고, 용기를 내게 젊은이. 돼지 모신께서 지켜주실 거야. 오예, 인챈트 파괴하는 것도 밀렸어요. 제수도 좋아라. 맞다, 성님. 그래, 그런 무서운 거 꺼내기 귀엽기. 한, 둘, 셋, 넷. 자, 보통이면 기지 투사를 뽑겠는데, 굳이 기지 투사 지금 뽑을 필요 없어요. 일단 고양이 두 마리로 충분하고요. 자, 마모되는 이성을 한 장 더 깔아주고요. 자, 마모되는 이성 같은 경우에는 그 턴에 이 저주가 걸린 사람의 무덤에 들어간 카드 수만큼 덱을 밉니다. 서구를 무덤으로 갈아 넣어버려요. 얘 돼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죠. 그래서 이 트란의 몰락으로 돼지를 다 터뜨려버리면 첫 번째 효과에서 돼지 12개, 뭐, 덱 12개 밀리고, 두 번째 효과에 의해서 이미 24개가 들어갔잖아요. 12개가, 뭐냐, 돼지가 들어가고, 이 첫 번째 효과에 의해서 12개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24개가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턴에 지지! 이 돼지를 파괴하는 똥카드는 이거 말고 별로 쓸만한 데가 전 세계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임 끝! 엉이오! 자, 12장 밀고요. 28에서 16이 될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밀렸네. 남은 15장 싹 밀립니다. 굿 게임. 야, 막판 이기는 기분 좋다. 예. 밤이 늦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 와우하는 방송 포딩이 아니지 뭐였더라? 호스팅이지 그래. 호스팅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우리의 다음 적은 검은 마법사예요. 모두들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세요.